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는 안동. 아니 저 정도면 의사 안 직원인가 보다. 관계자야. 왜 저렇게 되는 거 같고 직원인가 보다. 아니 저 그림을 누가 한 손으로 들고 사람들도 그냥 모르고 미술관이 관람하는 한참 사람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말리고 있고 저 어떻게 잡아야죠.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그림인데요.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는데요. 가져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미술관 직원으로 오대해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미술관 측에서는 작품이 없어진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그는 그림을 훔치고 손안정으로 문제점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러시아 문화부에서는 미술관의 모든 그림을 전자 보안 센서로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의 한 대관공사에 한 남성분은 새 항아리를 훔쳐가려고 하는데요.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없는 범죄자들 11위. 인도의 한 금은방 주인이 가게에서 문방을 훔쳐가 거기를 생기게 황급히 가게 문방을 쫓아오는데 문 앞에서 돈을 갖고 도망가요. 범인의 정체는 내가 원숭이 원숭이 못잡아요. 야 돈처럼 열었어. 나가자. 야 봉봉지야 앞에서 멈춰서 놨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점원을
너.